지금 여기서 마음껏 김종은 욕해요. 내가 누가 욕하라는 데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. 그리고 아무리 김정은이 잘못되고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살다 온 나라인데, 그리고 살다 오지 않았다고 해도 누군가를 방송을 켜가지고 욕을 한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, 그렇다 해서 내가 살다 온그 나라에 거기서는 왕인데 그 사람을 깐다 그래서 내 위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, 내가 똑똑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, 내 위신이 올라가지 않잖아요? 그렇대서 내가 욕한다고 김정은이 들어서 그거를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는 것도 아니고, 대체 내가 김정은을 욕을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? 그냥 보기가 더 우스워 보이지 않나?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그냥 생각에서 멈춰야지.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 누군가를 계속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안 좋다 저렇다 막 이러면서 막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아요. 그게 똑똑한 짓이 아니에요. 내가 방송을 뭐 김정은을 욕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키는 것도 아니고 내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방송을 하고 그런 건데 뭐 사람들이 본명님한테 북한 관련된 이야기 물어보거나 하면 이게 어떤 생각 드세요? 그냥 어떤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아 어떤 생각이 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.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구나, 이 정도?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까지 살다 온게 아니라서 14년 전에 왔잖아요. 그때 당시에 겪었던, 그때 당시에 돌아갔던 그 세상에 대한 거, 그리고 내가 겪었던 거, 그런 것들.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알려드리는 거고, 그리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이제 엄마를 통해서, 뭐 엄마도 현재 온건 아닌데, 엄마 친구분들이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또 최근에 온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최근에 온 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또 물어보면은 애들이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만큼 나도 알려줄 수 있어서 좋고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뭐 그냥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우리가 또 생각을 나누고 또 좋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좋게 해줘서 또 좋게 생각해주셔서 좋고 어떻게 얘기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개질을 하고 그걸 티를 안 내면 상관없지만 티를 내면 쌍질을 하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.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.